누워서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 개정네. 아빠랑 앨범 보자. 엄마 아빠 앨범 가져왔습니다. 오. 너랑 누가 더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봐봐. 아, 왠지 엄마. 한번 볼까? 한번 보자. 네, 오늘은 저희의 옛날 모습이 담긴 앨범을 매조미와 함께 보기 위해 가져와봤습니다. 똑같네. 아빠의 어릴 적 모습이 신기한 듯한 매조미. 그 모습을 본 마네 씨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갔던 장소에 가서 똑같은 복장하고 똑같은 포즈로 아빠랑 엄마랑 옆에서 이렇게 딱 찍는 거. 어때? 그거 꽤 재밌겠네요. 과거 앨범 재현하기. 이것도 찍어줄까 오늘? 이거 빼놓자. 그러면 찍을 것들. 나 동사한복 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가보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진에서 알려줘. 이런 거, 이게 공룡위에 올라간 거는 엄마 등을 밟고 쫌쫌이가. 에, 안 된다네요. 산타 복장 저거 하고 찍는 거 어때? 좋은데? 근데 산타 복장 있나? 있지. 아직 산타 할아버지한테 안 돌려드렸어? 아.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아빠한테 부탁했대. 아, 불싸. 근데 딱 봐도 다른 애들이랑 다르지 않아 생긴 게? 확실히 자신이 했네. 그치. 혼자 엑소야. 그런데 근데 왜 그렇게 됐니? 뭐 밥이 좋은 걸 어쩌겠어요. 아, 생각보다 내 거여서 할 게 없네. 그러게. 엄마 걸로 대신 해보자. 그래. 이거는 찍을 수 있겠는데? 그래 하자. 시작하자마자 재현하기 좋은 사진을 하나 발견했네요. 하자. 이거 하나 꺼내자. 저 사진은 그냥 밝혀도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닮았어. 아 그러게. 이걸 밝히면 쫌쫌이 얼굴이 밝혀지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마네 씨와 현재의 매조미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았기 때문이죠. 이거 해도 되겠다. 아빠 이거 아빠가 딱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가? 그래 아빠가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아빠밖에 없잖아. 그냥 찍으면 되잖아. 라고 하기에 그런가 싶어 사진을 꺼내봤는데 아 옆에 뭔가 접혀있는데? 나 아니야? 접어놓은 거? 따뚱. 나네. 뭐야? 갤럭시 플립으로 찍은 사진이었나 보네요. 이거야. 귀여워. 깡네. 야 진짜 웃기게 생겼다. 한 살짜리 애한테 웃기게 생겼다고 극딜 박으니 뭔가 묘하네요. 아니 이거 진짜 웃기게 생겼네. 그러던 중 마네 씨의 진짜 흑역사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게 되는데 아니 진짜 머리 위에 웬 골무 같은 빵모자를 쓰고 있는데 진짜 최악이네요. 모자는 누가 사준 거야? 엄마. 진짜 최고의 악세사리네요. 아무튼 그 뒤에도 사진 몇 장을 더 골라 한 곳에 모아보니 이거 생각보다 양이 꽤 되네요. 오늘 고생 꽤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 찍을 사진들을 먼저 추려놓고 첫 번째로 찍을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하나씩 있었네. 아니 복장까지 똑같이 맞춰서 찍어야 해? 에 뭐 기획자가 까라면 까야죠. 요 사진을 일단 찍을 건디 일단 이런 소파가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바로는 굿. 이렇게 파란 담요를 이용해 집 소파를 파란 소파로 위장시키고 매조미와 사진 자세를 똑같이 재현해내면 됩니다. 턱이 이중턱 되게 깔깔 얘를 붙여. 그치. 근데 매조미의 표정이 어딘가 1% 부족한 것 같아서 아 방금 누구야. 이러니까 표정이 완벽해졌네요. 오케이 굿.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델 옷 갈아입을게요. 다음은 매조미 혼자서 찍어야 하는 사진이라 매조미 혼자 열일해 주시겠습니다. 팔을 오므려. 그렇게 하고 웃어봐. 오케이 굿. 매조미가 찍는 동안 혼자 다음 복장을 착용 중인데 이번 복장은 좀 많이 덥네요. 근데 큰일이야. 모자가 없어. 일단 빨리 찍읍시다. 너무 더워. 아까 그 나시 있잖아. 나시로 모자를 써. 에이 그건 너무 짜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왜 비스? 그럴듯해. 됐어? 완전 그럴듯해. 자 그럼 이제 또 촬영하러 가봅시다. 이제 아빠 차례? 네 이제 장인어른의 이 울버린 자세를 해볼 차례인데 거의 그렇게 안고 도관님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장인어른 코어 힘이 장난이 아니셨네요. 뒤로 체중이 실려야 돼. 아니 이쪽으로 아니 그게 막 벌어지지 않아. 다리가 이렇게 더 가까이 와도 돼. 그렇게요. 이제 조금 비슷해졌네요. 근데 이거 새로 사진이라 새로만 한 번 더 찍을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니? 진짜 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니지. 해봐 이 자세 해봐. 장인어른 장난 아니야. 강골이야 강골. 하긴 이때가 너보다 어려. 아빠가 이때 20대 초반이네. 그럼 20대 후반치고 잘 버틴 걸로 하죠. 때마침 날짜도 추석이겠다. 어릴 적 엄마의 한복 따라잡기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저 위쪽을 봐봐. 하하하 웃으면 돼. 하하하 웃어봐. 오케이 굿. 고생했어. 굿. 다 찍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찍자. 그래. 잠시 후 이 사진들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찍으려던 장소가 너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비슷한 놀이터를 하나 찾아서 그나마 찍으려 하고 있죠. 빠르게 한번 찍어봅시다. 일단 씻어 먼저. 저기요 놀 시간이 없어요. 아유 놀 시간이 없다고. 아니 사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응. 네 결국 잡아왔습니다. 여기 잡고 그치 그리고 몸을 조금 붙여. 그리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아빠는 나 이러고 있으면 돼. 앞에 봐, 앞에 앞에. 오늘 자리 힘들어. 나도. 좀만 됐어? 버텨줘, 좀만 버텨줘. 아, 저, 오케이 오케이. 내 앞에 채 가만히 있으니 죽을 맛이네요. 나 이제 이거 말고 민감도 될 거야. 사진 다 찍고 뛰라고. 싫어. 잡았다. 네가 뛰어봤자 아빠 손바닥 아니지. 자, 아빠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 돼. 조금 그냥 타면 되고. 깔깔깔 웃어봐. 깔깔깔. 이렇게 더운 날에 강제로 웃기 형벌이라니. 됐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어, 굿, 굿, 굿. 이제 오케이. 그네 밀어줘.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네 밀어줘. 그거. 안 돼? 아니, 아니, 얘들아. 또 해줘? 괜찮아, 괜찮아. 어, 아, 너무 더워.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애기 안녕. 아, 먼저 줘야지. 안녕. 먼저 줘! 그렇게 실컷 놀리다가 멈춰졌는데 멈춰졌더니 고셋도 도망가 버리네요. 그런 김에 풀숲에서 한 컷 더 찍었습니다. 쩐다, 쩐다. 됐어, 됐어, 가자. 그래도 한 장소에서 알차게 잘 찍었네요. 그 뒤 다시 한복을 하고 나와 이동하던 중 우연히 사진과 똑 닮은 장소를 발견해서 한 컷 찍어주고 다시 이동해 마네시의 추억의 장소에 왔습니다. 오,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나? 근데 오늘 뭔가 행사를 하는지 여러 조형물들과 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난감하네. 근데 이게 위 배경으로 찍으면 그래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쪽 라인으로 가보자. 오, 가봐야 될 것 같아. 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행사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잠깐 놀러 왔습니다. 점점 벌어져 다리가. 아빠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른은 어른용 막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간만에 몸 좀 쓰니 재밌네요.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을 재활용해 만든 보드도 있길래 메조미를 태우고 달려봤는데 이거 한 번 더 하면 도가니가 달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추억 속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건가? 저기 저기 그런데 같은 장소인데도 세월이 많이 흘러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럼 이거네 이거. 그치 얘네. 얘네 여기서 했네. 겨우겨우 위치 파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벤치가 철거됐는지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같이 앉아있는 거 먼저 찍을게. 근데 좀 비슷해? 다리를 모을 수 있나? 다리를? 다리가 엄청 길어. 조그맣게 만들어봐 몸을.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한 장 해결했네요. 아까 이거 지금 밤에 못하니까 이거 한 번만 해줘. 이거? 내가? 내가 아니고 제가 해야지. 네, 밤까지 기다리는 건 쉽지 않기도 하고 행사 때문에 여기서 더 건질 것도 없을 것 같으니 우선 집에 돌아가 봅시다. 는 하루 종일 사진 찍고 다니느라 뻗어버린 메조미. 그 옆에 잘 접은 동서남북을 두고 마무리로 한 컷 찍어줬습니다. 자던 제 모습을 찍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추석 맞이 메조미의 그랜저를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이렇게 이게 그랜저. 이게 요즘 MZ들의 정성. 어우 헥헥거리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